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갑자기 직장을 잃었을 때 받게 되는 실업급여는 액수는 적지만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모두가 다 받는 건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이런 직장인 위주의 고용보험을 전 국민에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목표로 세운 2025년까지 아직 해결할 절차들이 많이 남았지만 고용보험과 관련한 인식은 벌써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 고용보험 이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자들이 많은데 정부가 이 사각지대 좀 해소를 위해서 지금 차근차근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조세 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태스크포스 이름이 좀 긴데요. 이 TF가 출범했습니다. 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서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건데요.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고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려면 소득 감소를 꼭 확인해야 하고 그러려면 소득 변동 상황을 정부가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현행 소득신고 체계에서는 고용보험 지급을 위한 이 실시간 소득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납세자가 불편을 겪지 않으면서도 고용보험을 위한 소득 파악이 쉬워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실업에 대한 최소한의 좀 안전장치로 나온 게 말씀하신 전국민 고용보험인데 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보면 좀 분분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10명 중 8명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그동안 경영계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크거나 이미 사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많아서 특고 노동자 본인도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노동부 설문조사는 특고 노동자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의사에 관한 거고 이 경영계 쪽 조사는 특고 전체의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문제여서 초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결과에도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그 분야가 워낙 폭이 넓다 보니까 네. 직종별로 좀 고용보험에 대해서 견해 차이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맞습니다. 직종별, 성별, 소득별로도 차이가 조금씩 있었는데요. 고용보험 가입 의사는 학습지 교사가 가장 높았고요. 다음으로는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과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교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골프장 캐디와 화물차 운전기사, 택배기사 등은 고용보험 가입 희망 비율이 낮았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가입 희망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50대와 40대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또 소득 수준별로는 월소득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가입 희망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월 400만 원 이상 소득자들의 경우에는 가장 낮았습니다. 네, 특고 고용 보험이 시행될 경우에 보험료를 누가 분담하느냐 이 부분을 놓고도 좀 의견이 갈렸는데 여론은 어땠습니까? 네, 특고 고용 보험이 시행될 경우 보험료를 분담하는 적정 비율로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5대5로 동일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적정 보험료로는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월 소득의 0.6%를 선호했고요. 현재 노동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인 월 소득의 0.8%를 고른 응답자들도 많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보험료를 특고 노동자와 노무 제공 계약의 상대방인 그러니까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경영계는 특고 직군의 특성상 사용자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고 했던 만큼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뭐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가입하기 어려운 이유, 역시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용이 가장 큰 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경제적 부담이 이유였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적으로 내라고 할 것 같다. 이런 답변이 많았는데요. 특히 14개 직종 가운데 12개 직종에서
추가 비용 부담을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이유로 선택을 했고요. 가전제품 설치 기사나 화물차 운전자 등 나머지 두 개 직종은 고용보험료 부담을 부담이 된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특고 직군의 경우에는 뭐 이직이 많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다가도 탈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절반이 넘는 54%가 과거에 가입을 했다가 탈퇴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주된 이직 사유를 조사한 결과 너무 적은 소득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어서 업무 시간과 작업량 등 근무 여건, 그리고 건강, 결혼 등 순으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특히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또는 계약 기간 종료로 이직한 경우도 뒤를 이었습니다. 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직이 잦다 보니까 보험료를 걱정할 수밖에 없고 또 그만큼의 실직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좀 이런 상황들을 보면 추가적인 보완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고용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고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적용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다수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고 있고 또 특고 종사자들에게 실업급여가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이번 정기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원활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서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고용보험에 있어서 지금보다 나은 뭐 어떤 방안이 나오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자,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네, 오늘은 K자형 회복을 골라봤습니다. 이 용어는 아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임금과 교육 수준, 인종 등에 따라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속도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경제 회복 현상을 말하는데요. 고학력, 고소득 노동자는 경기 침체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반면 저학력, 저소득 노동자는 침체가 더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또 다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인 겁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런 K자형 회복세가 뚜렷한데요. 최근 한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바로 K자형 회복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조사도 나온 바 있습니다. 당장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산업군만 봐도 말씀하셨던 이 K자형 회복 이런 형태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IT 기업을 포함해서 원격 근무나 교육, 원격 의료, 식료품 제공, 의약품 지원 산업 등은 비교적 팬데믹 상황에서 잘 적응하고 또 사업을 확대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행이나 엔터테인먼트, 레저, 접객업, 음식 서비스 업종 등은 경제적 재난 상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국 고용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건데요. 상황이 좋지 않으면 직원을 줄이기 바쁘고 결국 생존 능력이 가장 약한 이들은 실업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 안전망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고용 유지와 또 안전 울타리를 넓히는 일이 지금은 좀 시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강은달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